뭐였죠? 투게더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을 듣고 고민을 저희가 해결하러, 해결사로 저희가 온 거기 때문에 들어보고 같이 이야기도 나눠볼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요? 고민 X. 그러면 첫 번째 사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네. 외국 투게더분이신 것 같아요. 이름이 Valeria. Hi T01, here is a together that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 great concern. I'm 20 years old and I have trouble socializing. I am a very calm and shy person and because of this, I have no friends at school which has made everything more difficult. I always try to stay strong, but there are days when this affects me a lot. In a few years, I will start my working life and I fear that this could affect me too. 자신감과 자존감이 많이 낮은 게 이제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데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아, 내향적인 게 고민될 수 있죠. 여기에선 좀 자기가 좀 내향적이었었던 적이 있었던 적이 있었나요? 지수가 약간 그나마 저는 우선 되게 내향적이에요. 근데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더 밝은 척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밝아지게 되는 것 같은? 시작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를 먼저 시작하는 버릇을 들이시다 보고 또 그게 익숙해지시면은 언젠가는 또 그게 또 편해지시고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거나 그랬을 때도 영향이 갈까 봐 걱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게 직업은 뭐 아직 남았잖아요. 아직 학 20살이면은 그래, 아직 대학생활 나 많이 남았는데 벌써 그렇게 너무 멀어요. 맞습니다. 그 내향적인 것마저도 좋은 성격이거든요. 시윤이 형이 팀 내에서 굉장히 조용하고 소극적인 편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중에 아니면 대중분들 중에 시윤이 형을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본인한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는 게 좋지 않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너무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다가가 보는 것도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Yes. 발레리아 화이팅! 읽어볼까요? 한번 일단.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꿈꿔온 직업과 사회적으로 성공한 직업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고민입니다. 주변에서 더 늦기 전에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해 도전을 해보라고들 하는데 저 스스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꿈을 포기하기가 어렵네요. 성공한 직업을 가진 삶과 거칠고 힘들지만 꿈꾸던 직업을 가진 삶,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와, 어렵다. 우리도 한 번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참 딜레마가 클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제가 사회적으로 좀 더 인정받는 직업을 선택했다면 다른 부분에서 해소를 할 부분을 찾았을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하고 싶어서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하면 그거는 되게 자신에게 있어서 뭔가 성장? 한계를 깰 수 있는 되게 좋은 발판인 것 같아서 본인이 원하는 걸 하면은 재밌잖아요. 재밌으니까 뭔가 계속 동기부여가 되고 그런 일들을 계속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치훈이 형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게 좋아하는 걸 해야지 끝까지 오래 스트레스 안 받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 좋아하는 직업을 찾게 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본인이 꿈꾸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그 삶을 성공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투게더 현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고이 써서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T1을 너무나 사랑하는 투게더입니다. 저에게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금쪽 같은 여동생이 있어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친구라 다가오는 입시를 전념하기 위해 기숙사에 들어간 것인데요. 스스로 잘 이겨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시가 뭐라고 그리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니 속상했습니다. 이런 동생에게 제가 어떤 말을 해주어야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사람은 좀 힘들 때 이 사람이 힘들어한다고 내가 막 괜찮아? 너 괜찮아? 너 뭐가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이런 것보다 오히려 장난도 많이 쳐주고 나랑 얘기할 때는 좀 마음 편해라 사실 이런 느낌? 저라면은 그거에서 좀 떨어져 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거에 되게 목숨 걸고 했지만은 이게 생각만큼 목숨 걸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씩 좀 더 넓게 보고 생각을 했으면. 근데 이게 진짜 참 어려운 것 같은 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크게 도움이 안 될 걸 아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아래에서 받쳐주는 거? 옆에 있어주는 거지. 그 사람이 가는 방향을 설명해주기보다는 동기부여를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진짜 크게 막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뭐 이런 것보다 난 큰 게 되게 와닿는데? 갑자기 들어갔는데 막 깜짝 파티를 열었다 뭐 이런 거. 우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아, 저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멤버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에요. 저 멤버. 저는 100마디 말보다 한번 안아주는 게 좋은. 진심을 담은 허그. 진심을 담아서 허그를 해주세요. 다음 사연 한번 볼까요? 이번 사연은요, 젤시 오리츠님의 사연입니다. 내 남자친구는 내가 티어1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친구분께서 티어1을 싫어하는 게 아니고 티어1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의견을 맞추면서 딱 그 중간선에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요? 아니 남자친구분을 투게더로 영입을 하는 게, 남자친구분은 여자친구랑 같이 덕질을 하기 너무 행복하고, 또 티어1이라는 또 좋은 그룹도 알게 되니까 또 행복하고, 제어씨는 고민도 해결되고, 우리는 게더가 두 명 더 생기고 일석삼조지. Hi, I'm Jerome. Your lover love me.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방금 나갔잖아. So you love me. Jealousy's boyfriend, we love you too. Jealousy, we love you too. Yeah. 어덕행덕. 뭐야 그게? 어차피 덕질할 거면 행복하게 덕질하자. 이수달 게더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인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컴백을 하게 되어 너무너무 기쁜 투게더입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을 해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답니다. 그런데 신랑의 생일과 팬미팅 날짜가 겹쳤어요. 둘 다 12월 26일. 아이고야. T1의 팬미팅 때 남편의 생일.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전 좋은 생각이 났어요. 그 보자마자 같이 오시는 게 어때요? 저희가 다 같이 26일을 기억했다가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10명 다 마이크 잡고 생일 축하 노래 불러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 불러드리면서 약간 절대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런 생일을 만들어드리는 거예요. 거짓말이 나쁜 거긴 하지만 생일 당일날 저희의 팬미팅을 오는 걸 언급하지 않고 전날에 미리 챙겨주는 이게 맞나? 사실 남편분의 생일은 내년도 있고 내 후년에도 있지만 다시 없을 첫 팬미팅이기 때문에 소심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24시간에 3시간만 T1을 위해서 하고 나머지 21시간은 예, 나랑 보내자. 그럼 둘 다 놓치지 않는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완벽해. 완벽한 계획.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볼까요? T1짱이라는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잖아요. 드디어 호빵의 계절이 돌아오겠다는 게 느껴져서 매우 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호빵 종류가 너무 많아서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는 게 제 고민입니다. 근데 호빵이지 뭔들. 와, 진짜, 뭘 먹으나 진짜 많다. 근데 고추장 호빵을 왜 먹어요? 혹시 민트 초코 호빵 어떠세요? 어 진짜 싫어. 민트 초코 호빵 먹을 수 있어 너? 너 먹지. 괜찮을 것 같아. 맛있을 것 같은데? 손 떼주세요. 머리 떨어주세요. 저는 팟파인 것 같아. 저는 야채요. 근데 우리 아 이런 말 해도 되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저는 호빵 다 좋아요. 그냥 다 먹으면 되지 않아요? 난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저희가 약간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 카카오톡에서 항상 사다리를 돌리거든요. 그 상황이 좀 웃기지 않아? 내가 호빵 먹기 전인데 핫! 핫! 그 눌러놓고 눌러놓고 오늘 팥 먹고 싶었는데 그런 게 있으면 이미 픽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걸 찾게 되는 거지. 아 그리고 저는 모르잖아요 뭔지. 그러면 검색을 해봐요. 후기를 보면 이게 진짜 맛있다, 진짜 좀 그렇다 이런 게 나와갖고. 아, 여러분 좋은 방법이 있다요? 호빵을 밥솥에 넣어놓으면 밥에서 호빵 맛이 나지 않을까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 아, 그죠. 호빵은 역시 밥이죠. 밥솥이지. 역시 호빵은 밥솥이지. 숙소 와서 바로 넣어. 티어원 짱님 호빵길만 걸으세요. 밥솥에 꼭. 지금까지 저희 투게더 분들의 고민을 들어보는 고민 X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너무 뜻깊었고 저희의 생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냥 마음껏 고민하시고 마음껏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하면 스트레스 막 버르잖아요. 또 그럴 때는 또 신나는 댄스곡을 들어야지 또 스트레스 풀리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No More X라는 곡으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그냥 딱 노래만 들었을 때 담담담담담 이 멜로디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노래 질리지 않으실 거예요. 멋있는 군무와 파격적인 댄스 브레이크, 그리고 이어지는 노래에 맞춰진 아름다운 춤선. 타이틀곡 노모렉스를 비롯해서 너무 좋은 노래들이 많으니까요,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투게더 일단 질러. 수습은 우리가 할게. 고민 없는 행복한 투게더를 응원합니다. 투게더 사랑해.